답답한데. 아, 계속 나오네. 야, 무슨 도와요. 김준입니다. 김준? 우와. 아, 진짜 것 같아. 좀 갖고 오지. 야. 예스. 아, 귀여워. 아, 야,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 아, 진짜 귀한 거. 아, 부침가루에다가 네. 조갯살이랑 조갯살 넣어가지고 김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고. 간단하고. 예. 김전 먹어봤습니다. 김전들아, 일단 주겠습니다. 예, 예. 김전들 찍어가지고. 아, 저 양념장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찍어 먹어도 맛있겠네. 한번 아예 찍어. 식감도 있고 또 중간에 조개가 씹히니까. 어우, 맛있겠다. 자, 김전은 처음 먹어보지? 처음 들어보죠, 형님. 그치? 김전. 어? 그지? 맛있다. 달콤 짭조름하면서 바다 해산물 향도 나면서 김전이랑 소스랑 어울려요, 엄청. 아니, 확실한 거는 김전은 이 맛을 본 사람들이 아마 대한민국에 극히 드물 거예요. 없지, 없지, 거의. 전에 밀가루가 많이 안 들어갔어요. 거의 김이야. 약간 그 영양갱 같은 식감이 그렇지, 있어요. 젤이 먹는 것 같아, 젤이. 야! 이게 뭐예요? 뭐야? 어, 김수제비! 어, 김수제비! 야, 아이고. 와, 이거 대박이다. 제 김수제비 하려고 했어. 진짜 너무 좋았어. 와, 오일하시는 왜 한 발 늦게 말해? 형님, 요거는 좀 신중하게 맛을 좀 보시고, 김수제비. 이거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진짜 먹고만. 이 김국 자체만으로도 이 국물 시원함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 하, 특이하다, 그지? 담백합니다. 김수제비 국. 김수제비 맛있습니다. 저는 입맛에 딱 맞네요. 김이 건데기와 국물의 중간 단계 정도에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동안 먹던 수제비들하고는 전혀 다른데. 와, 다 먹었어, 야, 밥을. 아니, 사방국을 잘 먹었어. 야, 정말 맛있다처럼. 오늘은 배를 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님. 오늘. 오늘까지만 자시고. 우와. 이제 서울에 가서 요리를 개발해야 되는데, 네. 너네들 얘기를 다 잘 귀담아 들었어요. 그러나 네. 또, 나를 삭대? 나를 삭대? 예, 형님. 뭐야? 예, 형님.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먹포는 김이다. 김이다. 아, 너무 이쁘다. 우와. 우와. 뭐야? 어머나. 우와. 반칙 쓰셨는데. 자, 서울로 또 돌아왔습니다. 목포에서 여러 가지 그 요리를 맛보면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목포 음해 김 비빔밥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라유장 소스. 매울, 라, 기름유. 중국에 있는 소스인데 밥에 비벼먹는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료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중식에서 그래서 고추기름을 뺄 수가 없죠. 대파를 아주 가늘게 썰어가지고 넣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양파, 생강 들어가고 표고버섯, 이 식용유를 넣어가지고 요거를 약한 불에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파 들어가 있고 새우 들어가 있고 밥하고 비벼 먹을 때 아삭아삭한 그 맛을 내주죠. 맛있겠다. 자, 그다음에 여기다 고춧가루를 좀 넣어가지고 고추의 어떤 그 매운맛을 좀 살려주고. 아, 저렇게. 아, 뭐가 있어야 된다. 한국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결정타갓, 결정타갓. 뭐야? 결정타갓, 우리나라 고추장입니다. 이게 들어가줘야지 한국의 맛이 나는 거죠. 아. 중국식이었으니까 한국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가 고추장을 넣었습니다. 중식이 약간 느끼할 수 있는데 고추장하고 같이 버무려서 중식과 한식의 콜라보가 정말 기대가 돼요. 이것만 해가지고 밥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야. 그렇게 해서 이제 가만히 내버려두면 매운 기름 소스가 탄생합니다. 밥을 비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만들었던 그 소스를 우와, 두 숟갈 정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매운매. 색깔부터 맛있겠다, 진짜. 여기다가 김, 목포에서 가져온 자반. 아, 여기에 김자반이 딱. 이게 이제 집에 가지고 먹어보는 거예요. 어머나. 음해 김 비빔밥. 목포 음해 김 비빔밥.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요. 어떤 맛일지. 어땠을까? 어머나. 어머. 어?
어땠을까? 음해, 음해, 맛있는 거. 우와. 역시. 그리고 한 점 만들어가지고. 아, 근데 파기름 내가지고. 아, 너무 괜찮아. 맛있을 것 같아. 저걸로 삼각김밥 출시도 되겠다. 맛있다. 목포 하면 뭐요? 김! 김! 김. 아.